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이 소설, 오늘 읽어드릴 이 소설 너무 재미있고 유쾌하면서 또 거기다가 저의 청춘의 시간들을 생각나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김영하 작가의 마코토라는 작품인데요. 김영하 작가의 작품이니만큼 더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재미있다는 것 하나는 제가 보장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바로 시작하는 게 좋겠죠?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코토, 김영하. 그가 처음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은 2000년 봄이었다. 그때 나는 갓 대학원에 들어와 석사과정을 밟는 새내기였고 그는 박사과정이었다. 그는 나타나자마자 우리의 주목을 끌었다. 대학원 국어국문과라는 곳은 지루한 동네라서 별것 아닌 일로도 술렁거리거나 뒤숭숭해진다. 뉴스라 봐야 고작 선배 중의 누가 어디 자리를 잡았다더라. 아니, 된 줄 알았는데 막판에 물 먹었다더라 정도이다. 수학과처럼 수십 년간 풀리지 않던 난제를 풀어냈다거나 하는 빅뉴스는 거의 없었다. 간혹 연변에 간 연구자가 월북한 시인의 시를 몇 편 얻어왔다거나 하는 정도가 학문상의 대발견이었다. 천재도 안 나오고 공부는 자료 싸움이야. 모두의 질투를 한 몸에 받는 신화적 스타도 나타나지 않았다. 도서관에 틀어박혀 오래된 자료들을 뒤적이고 있거나 뜬금없이 저 바다 건너 말빨 센 철학자들의 골치 아픈 이론들을 따라잡느라 골치를 썩고 있었다. 한문학을 하는 애늙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사전을 편찬한다며 하루 종일 용례를 만들고 있는 어학 전공자들도 왔다 갔다 했다. 그나마도 나 같은 날라리 석사과정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였다. 나는 고작 24살이었고 학부 때부터 사귀던 선배와 헤어진 직후여서 오직 관심사는 그 오빠의 일거수일투족에 쏠려 있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헤어지긴 했지만 학교에서 늘 마주쳐야 하는 사이였다. 또 그때는 그 죽일 놈의 쿨인가 뭔가 때문에 헤어진 남자하고도 웃으며 만나야 한다는 억압 같은 게 20대 사이에 팽배해 있었다.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느냐며 매달리자 그 오빠는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지영아, 너 왜 이래? 너 쿨한 애잖아. 쿨한 거 좋아하시네. 권총이 있으면 그 오빠 머리통에 대고 어서 살려달라고 말해. 안 그러면 쏴버릴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쿨이니 뭐니 쫑알되는지 보게.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워낙 총을 구하기가 어려워 그 생각은 포기해야 했다. 나중에 총을 구하거든 꼭 해버리라 생각했지만 총을 구하기도 전에 어떻게 알았는지 오빠가 떠나버렸다. 갑자기 평화봉사단원이 돼서 인도네시아로 가버린 것이다. 난 그런 인간이 제일 싫다. 남한테 몹쓸 짓을 하고 미워할 수도 없게 만드는 인간. 아주 이기적인 것들이다. 마코토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마코토는 헌체이란 키에 짙은 눈썹, 사슴 같은 촉촉한 눈동자로 지루하게 짝이 없는 일상에 신음하던 우리과 여성들 사이에서 바로 주목을 끌었다. 국문과 남자들은 입학할 때 테스토스테론 제거 주사를 맞고 들어오는 게 아니냐는 농담이 여성들 사이에 횡행할 때였다. 멀쩡하던 녀석들도 대학원에만 들어가면 여성적으로 변해 호연지기를 잃고 도서관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술이라도 한 잔 걸치면 인생 살기 힘들다고 징징거렸다. 국어가 위험하다. 희정이 언니가 그렇게 외쳤을 때 그것은 우리말이 위기에 처했다는 뜻이 아니라 국어 공부가 남성성을 앗아간다는 뜻이었다.
꼴초였던 희정이 언니는 아예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다. 담배값처럼 교양국어 표지에도 경고 문구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친 국어 공부, 당신의 남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시답잖은 농담을 하면서 여학생 휴게실의 여자들은 키득거리며 담배를 나눠 피웠다. 당시만 해도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외국 학생들이 많지 않던 시절이었다. 특히 국문학을 공부하러 일본에서 오는 학생은 정말 드물었다. 그런 면에서 마코토는 특별했다. 늑스구레한 노 교수부터 우리 같은 학생들까지 모두 마코토에게 관심이 있었다. 그는 그냥 유학생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보낸 외교관 같았다. 일본의 고위 관료가 망언을 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던 날, 중세 국어 가르치시는 박정용 교수님이 마코토에게 질문을 던졌다. 마코토군, 자네는 독도가 누구 땅이라고 생각하나? 그러자 마코토는 머리를 극적이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독도는 갈매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일본 축구대표팀과 경기를 벌이는 날이면 평소에는 넷이 모두로 굽히고 살던 과 남자애들이 갑자기 자기 안의 남성성을 발견하곤 했다. 그런 날이면 일본인 특유의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거절하는 마코토를 굳이 끌고 대형 텔레비전이 있는 술집으로 몰려갔다. 마코토는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저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팬입니다만 남자들은 그 말을 잘 믿어주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마코토는 두 시간 동안 꼼짝없이 붙들려 파란 옷과 빨간 옷을 입은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하며 공을 주고받는 게임을 지켜봐야 했다. 그냥 도망가지 그랬냐는 내 질문에 마코토는 이렇게 말했다. 축구는 싫어하지만 맥주는 좋아하니까. 한국팀을 응원하면 공짜술을 실컷 마실 수 있잖아요. 마코토는 나보다 나이가 3살이 많았지만 우리는 그냥 마코토 혹은 마코토 씨라고 불렀다. 마코토는 대학의 한국어 과정을 6급까지 마쳐 우리말을 아주 잘했다. 발음이 약간 이상하긴 했지만 혀가 짧은 한국인의 발음과 비슷한 정도였다. 특히 한국 속담이나 사자성어를 아주 좋아해서 말끝마다 사자성어를 넣어 말하곤 했다. 하하하, 메로나요? 저야 뭐 언감생심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너무 나선 것 같아요. 은인 자중해야죠.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만. 이걸 져주신다고요? 와, 꽉 먹고 알 먹고네요. 이런 식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당시 나는 마코토를 짝사랑하고 있었다. 잘생겨서도 아니고 상냥해서도 아니고 그 풍부한 유머 감각 때문도 아니고 그냥 그라는 인간 자체에 대해 관심이 간다고 일기에는 썼지만 지금 생각하면 완전 뻥이었다. 사실 나는 그가 잘생기고 상냥하고 유머 감각이 풍부해서 좋아했던 것이다. 그런데 애써 부인하면서 엉뚱한 얘기만 일기장에 적고 있었다. 하여간 나는 약간 푼수처럼 그의 주위를 맴돌면서 접근을 시도했는데 마코토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 인의 장막을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여자가 마음먹고 덤비면 웬만한 남자는 결국 넘어온다는 말을 믿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마코토는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한자에 아주 강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연구실에서 공부하는 그에게 한자를 물어보러 가곤 했다. 그럴 때면 마코토는 에? 이런 걸 모른단 말이야? 하는 얼굴로 싱글거리면서 친절하게 한자를 가르쳐주곤 했다. 그가 하얀 종이에 내가 물어본 한자를 휘갈기는 모습은 참으로 멋있었다. 한자는 또 어찌 그렇게 잘 쓰는지. 아, 그의 품에 안겨서 사자성어 놀이나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연구실에는 다른 언니들이 많았다. 언니들은 이년아,
우리가 네 수작을 모를 줄 알아? 하는 매서운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지영아, 너 되게 예뻐졌다. 라면서도 나갈 때는 근데 갑자기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 잘하면 교수 되겠다. 한문학 교수. 라고 비아냥거리곤 했다. 하여간 여자들이란. 마코토는 워낙 엉뚱한 소리를 잘해서 나중에 우리는 그가 웬만한 소리를 해도 하나도 놀라지 않게 되었다. 한 번은 몇 명이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올라와 벤치에 앉아 자판기 커피를 마시다가 화제가 친일 문제로까지 흘러가 버렸다. 국문과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다. 일제시대는 40년 가까이 지속됐고 많은 작가가 자발적이든 아니든 그 문제와 관련돼 있었다.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있었던 작가들은 요절했거나 국내에 없었거나 했던 몇몇밖에 없었다. 당연히 근대 문학의 중요한 작가들, 특히 태평양 전쟁 시기까지 활동했던 많은 작가가 친일을 했다. 식민지 시대 조선 작가들의 친일 문제가 마코토의 책임은 아니었지만 그는 우리가 신임장을 수여한 일본 대사였으니 일본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답변할 책임이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했다. 그날 마코토는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주장했다. 작가들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광수의 경우는 분명하다고 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진짜 이광수를 납치하고 가짜 이광수를 내세웠다는 것이다. 진짜 이광수가 말을 잘 듣지 않자 일본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가짜 이광수로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40년대 이후의 이광수는 더 이상 조선어로는 글을 쓰지 못했고 썼다 해도 별 볼 일 없었다는 것이다. 찰리 채플린의 독재자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도 이발사가 독재자 역할을 대신하잖아요. 당시에는 텔레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 바꿔치기가 아주 쉬웠어요. 요즘에는 텔레비전이 있어서 그런 일이 어려워졌지만요. 그러니까 이광수를 비롯한 친일 작가들은 대부분 가짜, 가짜일 겁니다. 한국전쟁 때 납북됐다는 것도 아마 거짓말일 거예요. 다 일본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겁니다. 다들 긴가민가 하며 그의 너스레를 들었지만 나는 그러는 그가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아니, 그를 괴롭히는 이들이 너무 미웠다. 그는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민족주의자들이 득실거리는 국문과 대학원에서 일본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가 왜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광대의 영혼을 흉내내야 하는가? 나는 국문과의 그 민족주의 돌격대들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기회가 잘 찾아오지 않았다. 참다 못한 나는 약간의 미친 짓을 결행했다.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오지만 그때는 나름 심각했다. 그때까지 나는 가족과 함께 강동구 고덕동에 살고 있었는데 네 식구가 방 두 개짜리 집에 살려니 여간 고역이 아니었다. 엄마는 그 집이 곧 재건축이 될 거라며 다른 데로 이사하기를 거부했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 집은 재건축이 안 되고 있다. 하여간 나는 부모에게 집을 나가 학교 근처에 방을 얻겠다고 선언했다. 학교가 멀어 다니기가 너무 어렵고 공부할 시간이 지금도 너무 부족하다고 푸념을 했다.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왔다 갔다만 3시간이 넘는단 말이야. 지하철에 치안도 얼마나 많다고. 아무리 그래도 시집 갈 때가 다 된 딸이 집을 나간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버지는 실향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족이 헤어지는 것을 무엇보다 끔찍하게 생각했다. 내가 하고 많은 과 중에서 국문과를 가게 된 것도 유학 갈 가능성이 가장 적은 과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온 가족이 난리 북새통을 겪은 후에야 나는 집을 떠날 수 있었다. 내가 그런 무리한 탈출을 감행하게 된 것은 마코토의 하숙집에
빈방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기도 전에 그 하숙집을 찾아가 선금을 냈다. 그러고는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짐을 싸들고 하숙집으로 들어갔다. 마코토는 저녁에야 나를 발견하더니 깜짝 놀랐다. 나도 우연인 척 깜짝 놀라며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머, 마코토 씨도 여기 살아요? 아, 네. 지영 씨가 여기 웬일이에요? 저 집이 너무 멀어서 하숙을 좀... 지영 씨 집은 서울이지 않아요? 아, 하여간 마코토 씨 너무 반가워요. 아, 예. 마코토는 일본인 특유의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나는 뭔가 들킨 기분이었지만 무슨 상관이랴 싶었다. 이번 기회에 그가 내 마음을 알아차려준다면 뭐 나야 나쁠 것 없지. 그렇게 나 편한 대로 생각해버렸던 것이다. 하숙집의 음식은 끔찍했다. 교도소의 콩밥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 무성의한 식단이었다. 마코토를 제외한 다른 하숙생들도 끔찍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시끄럽거나 무례하거나 못생겼거나 재수가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모두와 잘 지냈다. 하숙집 아주머니를 능청스럽게 이모라고 불렀고 다른 하숙생들과는 밤마다 술을 마시러 다녔다. 학부생 여자애들이 예의도 없이 마코토의 방으로 쳐들어가 유치하기 짝이 없는 369 게임 같은 걸 하자고 괴롭혀도 그는 늘 생글생글이었다. 아, 마코토는 성자였다. 머더 테레사처럼 이 혼탁한 세상에 내려와 모두를 행복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성인이었다. 그에게는 나쁜 인간성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소금 사태인 힘얼건 된장국도 신선의 음식이었다. 하숙집의 성자에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런 꿀꿀이죽을 먹으며 계속 여기서 버텨야 한단 말인가? 나는 마코토가 학교에 가는 시간을 알아냈다. 그는 아침 7시면 하숙집에서 주는 아침을 먹었는데 그때 이미 발치에는 학교에 들고 갈 가방이 놓여 있었다. 반면 나는 오전에는 수업을 거의 잡지 않는 아침잠이 무척이나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마코토와 함께 등교하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야만 했다. 진달래와 목련, 라일락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그 길을 마코토와 함께 모두의 시샘을 받으며 걸어간다는 건 생각만 해도 즐거웠다. 그러나 그러려면 일단 아침에 눈을 떠야 하고 세수와 화장을 해야 했다. 아침 6시에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프로젝트에 거듭 실패한 뒤 나는 아예 잠을 자지 않기로 결심했다. 보병 1개 중대를 모두 중독시키고도 남을 카페인의 도움으로 아침까지 눈을 부릅뜨고 버틴 끝에야 나는 하숙집의 성자와 함께 푸성기를 나누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마코토는 일본인답게 밥을 젓가락으로 먹었다. 왼손으로 밥그릇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젓가락의 끝쪽을 쥐고는 능숙하게 밥알들을 자기 입안으로 튕겨 넣었다. 장아찌류의 반찬들을 밥 위에 얹어 간장에 비벼 먹기도 했다. 나는 마코토에게 젓가락질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들킬까봐 몇 숟갈 안 되는 밥을 숟가락 끝으로 깨작거렸다. 지영 씨는 아침 안 먹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마코토가 그 능란한 젓가락질 중에 말을 걸어왔다. 아니, 나한테 관심이 있었단 말이야? 어디서 들으니 아침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이제부터 먹으려고요. 마코토 씨는 아침 꼭 드시나 봐요. 하숙집의 다른 여우들이 어이구, 놀고 있네 라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잘 먹어야죠.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요. 마코토의 말에 여우들이 자지러지듯 웃어댔다. 마코토 씨, 한국말 너무 잘하신다. 호호호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마코토가 이번에는 일본말로 장난스럽게 답례를 했다. 내가 보아하니 그 하숙집의 여우들 중 한두 명은 분명 나처럼 밤을 새운 것 같았다. 눈은 퉁퉁 부어있는데 어느새 화장들은 다 마친 상태였다. 어쨌든 나는 상쾌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마코토와 함께 학교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하숙집의 그 끔찍한 식사와 소란스런 밤과 냄새나는 이불까지 모두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침이었다. 마코토 씨는 왜 한국에 왔어요? 그게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요. 오, 로맨틱한데? 좋아 좋아. 계속해 마코토. 이 누나가 널 위로해 줄게. 그 친구가 제일이었어요. 국적은 조선이었고요. 그래서 도대체 조선이 어디 있는 나라야? 지도에서 찾아보니 아주 가까웠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위는 조선이고 아래는 한국인데 물어보니까 조선은 가기가 아주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뭐 비슷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꾸 한국과 관련된 게 눈에 띄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요. 분단 문제는 패스. 그 여자친구하고는 어떻게 됐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와세다요? 어떻게 아세요? 아, 학기 초에 자기소개할 때 들었어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마코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나는 얼른 화제를 돌렸다. 어쨌든요, 대학에 들어가서요. 여자친구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협동조합의 경리로 취직을 했어요. 그래도 계속 만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 아버지하고 삼촌들이 왔어요. 삼촌이 10명이나 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아버지가 뭘 하셨는데요? 빠친코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셨는데요. 업소가 도쿄에 다섯 군데, 오사카에 세 군데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내 딸하고는 앞으로 만나지 마라. 대신 우리 가게에 오면 좋은 기계 앞에 앉혀주지.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그게 자꾸 얼쩡거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서 도쿄만에 던져버린다는 뜻이었겠죠? 정말요? 설마... 그 삼촌들을 직접 보셨다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풍전등화였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엥?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헤어진 거예요? 마코토는 그걸 묻는 내가 이상하다는 듯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목숨은 하나뿐이잖아요. 하긴 그렇지. 너무 다그치지는 말고 따뜻하게 다독여주자. 공부는 좀 어때요? 유학생활 힘들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주 재미있어요. 뭐가요? 한국 사람들이 재밌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했는데 이제는 좋아요. 예를 들어 한국 친구들은 놀러 오면 냉장고를 열고 음료수를 꺼내 먹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워요. 남의 집 냉장고를 연다는 것은. 아, 그렇군요. 부엌은 그 집 주부의 가장 은밀한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친구들은 그런 경계가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무례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아주 편하더라고요. 저도 한국 친구 집에 가면 냉장고 열고 뭐 맛있는 거 없나 찾아보고 주스도 꺼내 먹고 콜라도 마시고 벌렁 들어 누워서 낮잠도 자요.
점입 가경이죠. 내 방으로 와, 마코토. 나는 언제나 열려 있어. 냉장고는 없지만 와서 양파링이라도 먹으렴. 응? 공부도 재밌어요. 일제시대의 경성이라는 공간도 흥미롭고요. 도쿄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논문은 뭘로 쓰실 거예요? 김사량으로 쓸까 생각 중이에요.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어로 문학을 한 조선 작가들이 궁금해요. 나랑 비슷하잖아요. 서울에 와서 한국말로 논문을 쓰고 있으니까요. 이방인들, 소수자들, 쫓겨난 사람들, 그냥 혼자인 사람들, 잘 모르는 세계에서 낯선 말로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궁금해요. 그 순간 나는 마코토의 마음을 가르고 있던 어떤 빗장이 살짝 열린 느낌을 받았다. 여성의 직감이랄까. 거기에는 마코토의 진심이 있는 것 같았다. 아, 너 정말 외로운 사람이로구나. 나는 마코토가 마음껏 기댈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리라 굳게 결심했다. 그런데 그 무렵 나만큼이나 노골적으로 마코토를 노리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다. 학부 3학년생이었는데 피부가 뽀얗고 얼굴은 갸름하여 남자께나 홀리게 생긴 애로 이름은 현주였다. 한마디로 내숭덩어리였고 우리 여자들 모두가 싫어하는 타입이었다. 화장법도 특이해서 얼굴을 푸르댕댕한 좀비처럼 보이게 만들었는데 이게 여자들한테는 뜨악해도 남자들한테는 효과가 있었다. 그 죽일 놈의 기기묘묘한 남양 특집 화장술 덕분에 현주는 늘 어딘가 아픈 여자처럼 보였다. 꼭 폐결핵이라도 걸린 핏기 없는 얼굴을 하고 힘없이 돌아다니며 남자들만 보면 알든 모를 듯한 미소를 지었다. 어쩌다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미안, 내가 좀 어지러워서 빈혈인가 봐 이러면서 싹 사라지고 술자리에서는 툭하면 기절을 해버리는 통에 분위기를 깨버렸다. 여자들만 있는 술자리에서는 한 번도 쓰러지질 않던 애가 왜 괜찮은 남자만 있으면 혼절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 속셈을 뻔히 알면서도 어쩔 도리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웃기는 게 그 계집애는 쓰러질 때도 어떤 절차와 의식이 있었다. 그냥 꽈당 하고 볼품없이 나자빠지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힘없이 들어 볕단처럼 천천히 옆으로 기울어지는 머리를 지탱이라도 하려는 듯 갖다 댄다. 그러고는 아 하는 가벼운 신음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우아하게 무릎을 살짝 접으며 무너지는 것이다. 그러니 일단 그의 오른손만 관자놀이 부근으로 가도 머리가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지기만 해도 남자들이 먼저 벌떡 일어나 오두방정을 떨며 부축을 했다. 그래서 현주는 결국 한 번도 바닥에 대자로 뻗는 일 없이 남자애들 품에 안겨 슬며시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이 무슨 18세기 베르사유 궁전에서나 통하던 수법이란 말인가. 한 번은 걔가 또 그 수작을 부릴 때 희정이 언니가 야, 그냥 놔둬라. 쟤 괜히 저러는 거야. 라고 했다가 천하의 인정머리 없는 악녀 취급을 받았다. 그날따라 현주는 평소보다 더 오래 눈을 감은 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희정이 언니도 세지만 현주도 만만치 않았다. 하도 오래 쇼를 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119 앰뷸런스에 실려갈 뻔했던 것이다. 들리는 말로는 그의 아버지가 두바이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일을 한다던데 우리 여자들은 그 모든 게 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두바이산 원유 가격이 치솟는다는 얘기를 듣고는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게 틀림없었다. 그런 거짓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얼마나 교묘한지 하나도 들통이 나질 않았다. 현주는 그런 재능을 살려 아예 소설 창작도 했다. 저는 소설 쓰고 싶어서 국문과에 온 건데 와보니 학문을 하는 곳이더군요. 하지만 앞으로도 문학을 사랑하는 선배님,
그리고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잘 부탁합니다. 현주의 소설은 딱 한 편밖에 안 읽어봤지만 분명 어디선가 베껴 이리저리 짜깁기 한 게 분명한 짝퉁 소설이었다. 나름 잘 읽히고 문장도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늘 남자들만 따라다니는 얼빠진 애가 그런 글을 온전히 자기 힘으로 썼을 리가 없었다. 국문과나 학내 문학 동아리의 일부 눈이 어두운 바보들은 현주가 쓴 소설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는 모양이지만 나는 첫눈에 딱 알아보고 그 뒤로는 아무리 사람들이 떠들어대도 들춰보지도 않았다. 한 번은 어떤 오빠가 날더러 야, 읽어보거나 얘기해. 넌 읽어보지도 않았잖아. 현주 소설 괜찮아. 라고 역성을 들기에 그걸 꼭 읽어봐야 알아? 하면서 따끔하게 한마디 해준 적도 있었다. 남자들은 현주에게 한번 넘어가면 아주 정신을 못 차렸다. 현주는 불쌍한 애, 착한 애라고 단정을 짓고 그런 선입견에 입각해 소설을 읽으니 다 좋아 보이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무슨 문학을 전공한다고. 하여간 남자를 홀리는 현주의 재능 하나만큼은 탁월했다. 언젠가 한번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와 관계만 없다면 나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려고 마음도 먹고 있었다. 문제는 이 계집애가 마코토를 노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상하게 마코토가 나타나는 술자리에는 꼭 욕에 와서 앉아있거나 나중에라도 나타났다. 나는 혹시라도 얘가 또 기절을 해서 마코토의 넓은 품에 안기는 일이 없도록 늘 곁에서 밀착 마크를 했다. 마코토와 현주가 붙어 앉아있으면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나갔다가 돌아와 굳이 그 가운데로 끼어들어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리고 현주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고 관심을 보여 기절할 틈을 내주지 않았다. 나는 농구 천재 허재. 그때만 해도 허재는 현역이었다. 그가 이제는 감독이라니 갑자기 서글퍼진다. 허재를 막아야 하는 상대팀의 가드처럼 한시도 그 애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패스는 차단하고 슛은 블로킹해야 했다. 그러나 현주는 역시 현주였다. 내가 잠깐 방심한 사이, 그러니까 희정이 언니하고 다음 주 발표 스케줄 때문에 잠시 대화를 나누느라 움직임을 놓친 사이, 현주는 마코토의 곁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다. 안 돼! 나는 마코토가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벌떡 일어나 그의 등 뒤로 돌아가 옆구리에 양손을 넣어 부축했다. 생각보다 꽤 무거웠다. 현주는 내가 부축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더 깊이 몸을 던졌다. 나는 현주의 귓가에 속삭였다. 야, 이현주, 쇼 그만하고 정신 안 차려? 나야 나, 지영이라고. 그러자 현주가 슬그머니 눈을 뜨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내 비웃듯 입꼬리를 슬쩍 치켜올리는 것 같더니만 다시 맥없이 눈을 감아버렸다. 양심이 있다면 그쯤에서 정신을 차릴 줄 알았다. 그러나 그건 그 애를 과소평가한 것이었다. 현주는 다시 눈을 감았고 몸을 온전히 내게 맡겼다. 나는 그 애를 품에 안은 채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뒷걸음질을 치다가 결국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다. 나는 해부실의 개구리처럼 우스꽝스럽게 대자로 나자빠졌지만 현주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마치 100년 동안 편안히 자고 있었다는 듯 내 몸 위에 살포시 자기 몸을 포갠 채 쓰러져 있었다. 그제서야 바로 옆에 있던 마코토가 내게서 현주를 낚아채 자기 등에 들쳐업었다. 비난의 눈길로 나를 쳐다보더니 현주를 업은 채 술집 밖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현주와 마코토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도 그냥 여자의 직감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여간 내가 그 둘의 사이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듣자 하니
현주는 동네 무슨 한방병원에 가서 침도 맞고 링거도 맞고 뭐 이런저런 별 필요도 없는 처치를 받고서야 정신을 차렸다고 한다. 흥, 그러거나 말거나. 그 기절사건 이후로 현주는 대놓고 마코토의 하숙방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마치 뒤늦게 부모의 허락을 받은 청소년 커플 같았다. 우리 사이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만나는 게 더 건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둘이 시시덕거리는 하숙집에 함께 있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과 조교로 자원했고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둘을 피할 수는 없었다. 한 번은 강의 배정 문제로 공동연구실에 있는 시간 강사 선배를 찾아갔다가 둘과 딱 마주친 일이 있었다. 연구실에는 내가 만나러 간 선배는 없고 마코토와 현주만 있었는데 흐트러진 옷매무새, 이상하게 어질러진 책상이 눈에 들어왔고 공기 중에 감도는 달콤한 비린내 같은 게 방에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들었다. 둘은 당황한 빛이 역력한 얼굴로 허둥댔다. 369 게임을 한 게 아닌 것만은 분명했다. 아, 선영씨, 무슨 일로? 마코토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저 선영이가 아니라 지영이에요. 영진 선배한테 뭘 좀 물을 게 있어서 왔는데 안 계시네요. 근데 현주, 넌 여기 웬일이니? 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대답이 왜 필요하냐는 듯 태연한 얼굴로 나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야, 너 블라우스 세 번째 단추 풀렸다. 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나는 그냥 얌전히 물러나왔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마코토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 흑, 내 이름까지 헷갈리다니. 현주의 하숙집 출입은 점점 더 잦아졌고 그에 따라 내 기상시간은 점점 더 늦어졌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숙집을 떠나 고덕동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니기 힘들어 죽겠다더니 왜 기어들어왔느냐고 엄마가 물어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서러운 눈물이 확 터져나왔다. 눈물을 감추기 위해 엄마를 와락 껴안고 나는 7살 이래로 가장 서럽게 엉엉 울었다. 엉엉, 밥도 너무 맛이 없고 반찬도 거지 같고 하숙집 아주머니는 무섭고 하숙집 인간들은 서울 내기라고 막 따돌리고 엉엉. 엄마는 이해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냥 받아주었다. 하숙집 밥이 맛이 없으면 얼마나 없다고 그렇게 서럽게 울겠는가 말이다. 나는 석사과정을 끝내고 학교를 떠났다. 친구들에게는 공부를 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다녔지만 실은 마코토와 더 이상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몇 년 후 마코토가 김사량을 다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땄다는 소식도 몇 달이 건너 전해들었다. 논문이 꽤 훌륭해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자랑스러워했다고 한다. 설마 이광수가 가짜다 식의 황당한 이야기를 쓰지는 않았겠지 라고 혼자 생각하며 피식 웃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그때는 그에 대한 감정이 차가운 재처럼 식어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다. 나는 광고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단지 내가 제일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라인 광고 일을 맡겼다. 그때만 해도 온라인 광고라는 게 초창기여서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마케팅을 한다고 말하면 차라리 하늘에 애드벌룬을 띄우라고 비아냥거리던 시절이었다. 개봉 영화도 신문과 거리 포스터 광고가 마케팅의 전부였고 대기업들은 텔레비전과 신문 말고는 매체로 치지도 않았다. 그러니 거의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시작해야 했지만 포털 업체들이 융성하면서 온라인 광고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나는 거기서도 한 남자 선배를 좋아했는데 나는 왜 늘 가까운 데 있는 남자들에게 걸려드는 걸까?
병일까? 보기 좋게 배신을 당했다는 것은 내 생각일 뿐. 그는 그냥 날 좀 만나주다가 이내 다른 여자와 사내 커플이 되었다. 그래서 홧김에 회사를 뛰쳐나와 이것도 병이다. 짝사랑에 실패하면 현장에서 도주한다. 회사 선배가 창업한 작은 광고회사에 팀장으로 스카우트 되었다. 그럴 때면 내가 정말 백석의 시나 장용학의 소설을 읽던 국문학도가 맞나 가물가물해졌다. 끝없는 회의,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또 회의, 밤샘, 회의, 또 프레젠테이션. 읽는 것도 무슨 트렌드 관련 책 아니면 경제 경영서, 미래학 서적뿐이고 보는 것도 최신 영화뿐이었다. 이제는 말하기도 쪽팔리지만 새로 들어간 그 회사에서도 나는 나보다 경력도 적고 직급도 낮은 연하의 남자 하나를 사랑했다가 혼자 쓸쓸히 마음을 접은 일이 있었다. 나는 이른바 짝사랑 전문가였고 그쪽 분야에만 오래 전념해오다 보니 다른 분야는 아예 자신도 관심도 없게 되었다. 짝사랑만의 도저한 쾌감이랄까 뭐 그런 것에 중독되다 보니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짝사랑만 가능한 대상을 물색하여 거기에 전념하게 되었다. 아이돌 댄스 그룹 멤버에게 몰두하거나 내 평생 영원히 만나게 될 것 같지 않은 대만 텔레비전 드라마의 남자 배우를 남몰래 흠모했다. 그러다가 문득 달력을 보니 어느새 나는 서른이 되어 있었다. 거울 속의 저 아줌마는 과연 누굴까? 루이비통 스피디백을 들고 어디든지 출동한 자세가 되어 있는 머리 질끈 동여맨 전투적인 여성이 정말 나란 말인가? 현주가 뇌종양으로 수술을 받다가 죽은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그때까지도 대학원에 남아있던 희정이 언니였다. 처음에는 그것마저도 현주 특유의 뻥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이내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까지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듣자 하니 장례식장은 현주답지 않은 너무도 초라하고 작은 병원의 영안실이었고 두바이에서 석유 판다는 아버지는 어디 가고 발인은 그 다음 날이라고 했다. 나는 가지 않았다. 그때는 그냥 몸이 안 좋아서라고 스스로 변명했지만 지금은 그 이유를 안다. 현주의 소설을 읽지 않은 것과 똑같은 이유에서였다. 나는 현주가 정말 죽었을까 봐 가지 않았던 것이다. 현주는 거짓말쟁이이고 불려우이고 내숭쟁이인데 그건 정말 확실한데 그런 계집애가 관 속에 누워서 나를 비웃고 있을 생각을 하니 도저히 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분명 마코토가 슬픈 얼굴을 하고 현주의 영정 앞을 지키고 있을 게 아닌가. 나는 기절하는 현주를 부축할 때와 비슷한 열패감에 사로잡혔다. 왜 현주는 나보다 뭐든지 폼나는 거야? 죽어도 왜 뇌종양 같은 깔끔하고 근사한 병으로 죽는 거야? 에이즈나 장티푸스 같은 것도 있잖아? 언제나 그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야 되겠어? 현주는 죽기 전에야 등단을 했고 세 편의 단편 소설을 남겼다. 등단을 시킨 출판사에서 습작으로 쓴 소설까지 더해 6호 작품집을 내주었지만 물론 나는 읽지 않았다. 저자 사진이 너무 예쁘고 신비롭게 나왔을까 봐서였다. 영원히 젊은 현주가 내 책장 안에서 요절한 천재 작가 행세를 하며 늙어가는 나를 지켜본다 생각하니 끔찍했다. 뭐, 잘 썼겠지. 그러니까 등단도 했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스스로를 대견해야 하는 정도가 나라는 못난 이의 인간적 성숙도였다.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중국 대륙에서 날아온 황사로 온 대기가 뿌연 봄날에 나는 지금 긴자의 커피숍에서 마코토를 기다리고 있다.
저기 카페의 유리문을 열고 마코토가 들어오는 것이 보인다. 벌써 카페가 환해지는 것 같다. 그가 두리번거리며 나를 찾는다. 그의 눈길이 나를 훑고 지나갔다. 그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카페를 둘러본다. 나는 손을 들거나 아른채를 하지 않고 눈을 내리깔고는 그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기다린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다시 내 몸에 와닿는 것이 느껴진다. 그제야 그가 내 쪽으로 다가온다. 나는 깜짝 놀란 척하며 고개를 든다. 안녕하세요. 내가 인사를 하자 마코토가 활짝 웃으며 같이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게 얼마 만인가요? 세월이 참 살과 같이 흘러가는군요. 이상한 말 쓰는 건 여전하시네요. 아, 세월이 살과 같이 흐른다? 이거 이상해요? 아니요. 그냥 노인네 같아서요.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쓰는 말이니까요. 아, 저는 몰랐습니다. 지영 씨는 보자마자 잔소리군요. 나는 마코토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본다. 그도 시간의 공격을 피해가지 못했다.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자글자글했다. 밝고 명랑하던 서울에서의 모습은 많이 사라지고 이제는 어딘가 조금 지치고 피로한 중년의 사내가 되어가고 있었다. 잘 지내셨어요? 도쿄에는 어쩐 일이세요? 마코토가 커피를 주문하며 물었다. 나는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마코토에게 건네주었다. 회사에서 출장을 보내서 여기저기 어슬렁거리다가 희정이 언니를 딱 만났지 뭐예요? 시부야 한복판에서요. 그렇게 사람이 많은 데서요?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 서울에서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어떻게 시부야에서 딱 마주치냐? 그러게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겠네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마코토가 쑥스러운 얼굴로 머리를 극적였다. 학회에서 언니 보셨죠? 네, 어제요. 학회에 있을 때마다 가끔 만나지요. 저하고 연구 분야가 비슷하니까요. 보면은 늘 씩씩해요. 마코토는 학위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 도쿄의 한 대학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문학선생이 아니라 한국말 선생으로였다. 때마침 불어온 한류로 일본에는 한국말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그래도 한국에서든 일본에서든 한국 근대 문학에 관한 학회가 열리면 참석해서 학자로서 의견도 발표하고 친분도 쌓고 그러는 모양이었다. 이번 학회는 도쿄에서 열렸고 주제는 식민지 시대의 조선의 카푸와 일본의 나푸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진한 드립 커피가 나오고 우리는 맞선을 보는 남녀들처럼 서먹하게 커피를 마셨다. 옛날에 같이 알던 사람들을 화제로 한 이야기는 곧 미천이 떨어졌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어머, 정말? 전 몰랐어요. 참, 누구누구 기억나요? 그래요. 그 오빠 결혼했죠. 박사 땄대요. 등등등의 재미없는 화제들. 도쿄의 한복판에는 황궁이 있다. 지도를 보면 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보인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거기에는 개를 데리고 조깅을 하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 가로질러 통과하는 택시가 있다. 황궁에는 황족만 산다. 평범한 도쿄 시민들은 별 불만 없이 황궁을 우회한다. 거기에 황궁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거기에선 아무도 조깅 같은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는다. 롤랑 바르트의 말 맞다나 그것은 그냥 거기에 있다. 비어있는 중심으로 말이다. 마코토와 나 사이에도 그런 황궁이 있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어떤 게임을 하고 있다. 그 게임의 이름은 이렇다. 현주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것을 말하기. 현주에 대해서는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그런 암묵적인 약속 아래 만났고 그 룰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현주를 떠올려서는 안 되고 발설은 더더욱 금기라는 것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현주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공소해지고 결국 화제는 모두 떨어지고 말았다. 만나자고 전화한 사람은 나니까 궁지에 몰린 것도 나일 수밖에 없었다. 죽은 현주가 만들어 놓은 이 팔진도에서 어서 탈출해야 해. 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불쑥 입을 열었다. 그런데 나온 게 하필이면 이런 말이었다. 옛날에 내가 마코토 씨 좋아했던 거 그거 알아요? 말해놓고 보니 재난이었다. 평생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짓을 왜 긴자 한복판에서 저질렀단 말인가? 그는 내가 갑자기 자기 얼굴에 물이라도 뿌린 것 같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내 얼굴에서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갑자기 두 손을 자기 무릎에 얹고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어쨌든 미안하게 됐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사과받자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 마코토는 정말 내 용서를 바꿔야 말겠다는 듯 숙인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는 뭐라도 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아니, 왜 이러세요? 그냥 농담이에요. 마코토 씨 놀리려고 그런 거예요. 고개 드세요, 제발. 마코토는 고개를 들더니 멋쩍은 얼굴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나는 변명처럼 덧붙였다. 그땐 어렸잖아요. 그런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가 정색을 하고 물었다. 그럼 지금은 절 좋아하지 않습니까? 진담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표정이었다. 남자하고 이런 감정 노름을 거의 해본 적 없는 나로서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쿵, 쿵, 쿵. 가슴이 거세게 콩닥거리고 얼굴로 피가 몰려 심히 화끈거렸다. 나이 32에 이 무슨 촌스런 작태란 말인가. 나는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말하고 황망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본의 카페들은 하나같이 테이블도 작고 의자도 작고 통로도 좁다. 화장실에 가자면 마코토가 앉아있는 의자와 벽 사이를 겨우 통과해 가야만 했다. 허벅지 살찐 거 다 탄로나겠군. 그 와중에도 그게 걱정이 됐다. 요란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숨을 들이마시고 마코토 옆을 지나가는 순간 뒤에서 내 옷깃을 잡는 억센 그의 손길을 느꼈다. 아, 이러지 마, 마코토. 제발.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마코토의 힘은 완강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뒤로 돌아섰다. 의자에 앉은 마코토가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나를 악망하는 그의 촉촉한 입술을 향해 최후의 순간으로 돌입하는 가미카제 특공대처럼 내 불타는 입술을 그대로 내리꽂았다. 그의 혀가 주춤거리며 내 혀를 맞으러 나왔다.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나는 등 뒤에서 내 벨벳 재킷이 뭔가에 걸려 부욱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제야 나를 붙잡은 것이 마코토가 아니라 벽에 붙어있던 그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가방걸이나 옷걸이?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나 막 예열을 마치고 끌어오르기 시작한 입맞춤을 멈추지는 않았다. 어쩌면 이게 내 평생 마지막 키스일지도 모르잖아? 나는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으며 뜨겁고 축축한 필생의 키스를 그에게 퍼부었다.
마코토가 두 팔을 뻗어올려 허공에서 휘청대는 내 허리를 감아 안았다. 도둑 키스와 어설픈 포옹은 생각보다 오래도록 지속되었고 나는 거기가 어디인지 내가 누구와 키스를 하고 있는지조차 까맣게 잊어버렸다. 아득해지는 감각 속에서 내 영혼이 마치 잘 맞은 야구공처럼 펜스 넘어 저 광대한 우주로 하나의 작은 점이 되어 사라져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암전.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역시 김영하 작가님이란 탄성이 나오는 작품이었어요. 엄지척입니다. 소설 제목인 마코토는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한국으로 건너와서 대학원에서 국어 국문학을 공부하는 일본인 청년의 이름입니다. 너무나 수려하게 잘생긴 일본인 청년과 그를 좋아하면서도 대놓고 좋다고 고백 한번 못하면서 소가리를 하며 20대를 보낸 지영이라는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크크 웃었던 장면이 몇 개 있었는데요. 분명 주인공인 여자의 입장에서 쓰여졌지만 이야기를 남자로 치환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모든 에피소드들에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마코토에게 접근하는 현주에 대한 질투의 시선이라든가 마코토 주위에서 얼쩡거리는 다른 여자들에 대해 불편한 기분을 표현하는 부분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 나이대의 남자들에게서도 비슷했던 것 같았거든요. 뭐 다른 남자애들이라고 말할 것도 없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는 너무나 부침성이 좋고 또 착해 보여서 남학생들에게 꽤나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과 친구들과 술자리를 할 때면 그 후배는 항상 참석시켜야 할 인싸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여학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배를 위주로 대화가 오고 가곤 했었습니다. 어찌나 귀여운 여자 후배였는지 모두들 그의 주위에선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다른 여자 후배나 동기 여학생들이 장난식으로 그 후배를 질투하는 듯한 말을 한 적도 많았지요. 저 또한 그 후배를 은근히 좋아하고 있던 터라서 그 후배 여학생이 어쩌다 내가 한 말에 웃어주기라도 하면 혹시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고 가슴이 설레이는 설레발을 치기도 했었습니다. 생각하면 너무 웃깁니다. 지금도. 또 그러면서 소설의 지영이처럼 그 후배가 다른 친구들과 더 친한 것 같아 보이면 그게 또 은근히 신경 쓰이고 또 질투가 나고 그랬지 뭡니까? 뭐 그런 자리 이외에선 개인적으로 제대로 말 한번 붙여보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웃기죠? 이런 애틋한 짝사랑 한번쯤 다 해보셨죠? 네, 짝사랑은 다 애틋합니다. 그래도 지영은 막판에 불같은 첫사랑의 꿈을 이루었네요. 그죠? 비록 옷깃을 잡은 것이 마코토가 아니라 옷걸이였는지 가방걸이였는지 확실하진 않았지만 그 덕분에 지영은 자기의 청춘의 시절에 짝사랑을 했었던 그에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저 황당하고 황홀한 키스를 마치고 난 후 지영은 지금도 훤하게 잘생긴 마코토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지 어떨지가요? 제 생각엔 저렇게 오해가 가져다 준 행운의 키스를 하고 난 후에는 다시는 마코토를 만나지 않을 것만 같아요. 왜냐고요? 창피하니까요. 네, 재미있는 작품 즐겁게 읽어드렸습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고요. 지금까지 김영하 작가의 단편소설 마코토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 Thank you.